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대작으로 전쟁, 사랑, 배신, 그리고 궁극적인 희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가 말년에 작곡한 작품으로 대규모 합창과 관현악의 웅장함, 화려한 무대 장치, 그리고 심오한 감정 표현이 결합된 걸작이다. 베르디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장대한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아이다는 1871년 12월 24일 이집트 카이로의 캐디비알 오페라 하우스에서 초연되었으며 이집트의 이스마일 파샤가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베르디에게 작곡을 의뢰한 작품이다. 원래 수에즈 운하가 개통될 당시 초연을 계획했지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인해 초연은 미뤄졌고 결국 이집트에서 화려하게 공개되었다. 유럽 초연은 1872년 2월 8일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열렸고 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며 베르디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후 아이다는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전쟁 속에서 형성된 두 나라의 대립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이집트의 용맹한 장군 라다메스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한편 에티오피아의 포로인 공주 아이다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 또한 라다메스를 사랑하고 있어 이들의 관계는 복잡한 삼각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아이다는 자신의 조국과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라다메스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극심한 고뇌를 겪는다. 이 작품은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비극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갈등과 개인의 운명,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숙명적인 선택을 다루고 있다. 1막은 이집트에서 전쟁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다. 이집트 왕의 신하 라다메스는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라고 그가 속으로 갈망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에서 승리해 아이다와 함께할 미래의 갈망이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숨겨져 있으며 이 사랑은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암네리스는 라다메스를 사랑하지만 그가 아이다를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하며 갈등이 싹튼다. 1막의 주요 장면 중 하나는 신성한 의식이 거행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라다메스가 정벌군의 대장으로 임명되며 앞으로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과 운명적인 갈등이 고조된다. 라다메스는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면서도 아이다에 대한 사랑으로 혼란을 겪는다. 베르디는 이 장면에서 장엄한 합창과 관현악을 사용해 종교적 숭고함과 군사적 의지가 결합된 분위기를 표현해냈다. 2막에서는 이집트 군이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이집트의 수도 테베로 개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장면은 오페라의 가장 화려한 부분 중 하나로 대규모 합창과 무대가 이루어지며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을 거대한 스케일로 표현한다. 베르디는 이 장면을 통해 단순히 전쟁의 승리라는 주제를 넘어서 제국주의적 영광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한다. 라다메스가 개선 행렬을 이끌고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는 여전히 아이다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눈앞에는 사랑과 충성심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려진다. 이 개선 행진 장면은 웅장한 퍼포먼스와 음악적 구성이 어우러져 오페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히며 대규모 무대 장치와 군중의 합창이 압도적인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자아낸다. 2막에서 암네리스와 아이다 사이의 갈등도 본격적으로 표출된다. 암네리스는 아이다의 진정한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 그녀를 심문하며 결국 아이다가 라다메스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암네리스의 분노와 아이다의 고뇌가 극적으로 대조되며 두 여인의 갈등이 오페라의 주요 축으로 떠오른다. 암네리스는 사랑과 질투로 인해 라다메스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이로 인해 비극의 씨앗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3막에서는 나일 강변에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장면은 오페라의 감정적 중심축을 이루며 아이다와 라다메스는 사랑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운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다는 라다메스에게 자신의 조국 에티오피아로 도망칠 것을 제안하지만 라다메스는 갈등한다. 이때 아이다의 아버지 아모나스로가 등장해 라다메스에게 조국을 배신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는다. 라다메스는 아이다를 향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아이다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심은 암네리스의 계략으로 인해 실패하고 라다메스는 조국을 배신한 죄로 체포된다. 사막에서는 베르디가 창출한 이중무대가 돋보인다. 이집트의 신전 위층에서는 라다메스를 배신자로서 재판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아래층에서는 라다메스가 생매장될 무덤이 마련된다. 이중구조는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며 상하로 나뉜 두 세계가 인간의 운명과 신의 권력을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라다메스는 자신이 죽을 운명을 직감하며 고통에 빠지지만 아이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로 한다. 두 연인은 무덤 속에서 다시 만나며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사후 세계에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마지막 이별을 서정적으로 그려내며 라다메스와 아이다가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숭고한 사랑을 표현한다. 아이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암네리스가 라다메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때 관현악과 합창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며 비극적인 운명을 마주한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베르디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숙명과 절망을 깊이 탐구하면서도 사랑과 희생을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로써 오페라는 장엄한 종말을 맞이하며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베르디의 아이다는 그가 오페라라는 예술 형식을 통해 얼마나 뛰어난 감정적, 음악적 통찰력을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적인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랜드 오페라의 웅장함과 인간적 갈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드라마를 창조했다. 아이다는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오페라로 베르디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하며 수많은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Thank you.
messaggero di anzi giungea gravi novelle re ma mi piaccio dirlo il messaggero s'avanzi sacro solo dell'Egitto in vaso dai barbari etiopi. I nostri campi fur devastati, mare selle persi, e pari della faccia vittoria, i prenaturi già marciano su Tevere. E lo sa manco! Un guerriero indomabile, feroce, li conduce. Nostre stiere in vite, già
Ciao!
Thank you.